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랜만에 시바즈쿠 걸즈 인형들을 데려왔어요. 오늘은 파란머리 코엘을 리페인팅 해볼 건데요. 코엘도 미키처럼 귀엽고 청순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코엘은 눈동자가 카키색인데 렌즈를 낀 것처럼 색이 참 오묘하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눈동자를 새로 그리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리페인팅을 해줄 거고요. 입술에 연한 베이비 핑크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따가 입술과 볼도 여리여리한 핑크 계열로 발라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집게로 속눈썹을 제거해줬어요. 눈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눈 모양대로 그려서 오려주세요. 다시 그걸 붙여서 눈동자를 보호해준 상태에서 퓨어 아세톤으로 메이크업을 지워줬어요. 오늘도 강렬한 리무버 전후 사진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반만 지워봤어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깨끗하게 지워졌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상태로 무광 코팅제를 뿌려서 잘 말려줍니다. 먼저 쌍꺼풀을 그려줬는데요.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냈어요. 저는 눈동자를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 번 수정해가면서 쌍꺼풀과 아이라인을 그려줬고요. 오늘 코에는 미키랑 비슷하지만 좀 더 순둥한 느낌이었으면 해가지고 눈꼬리를 조금 더 내려서 그려줬어요. 그리고 눈매가 좀 시원하게 보이도록 눈 아래 3분의 1 지점에 흰색 색연필로 라인을 그려서 약간 뒤트임 효과를 줬어요. 이제 솜에 파스텔을 묻혀서 볼터치를 해줬는데요. 근데 파스텔에 제가 생각했던 연한 핑크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진한 핑크색이랑 연보라색을 섞어서 발라봤는데 딱 제가 생각했던 색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색이 없을 땐 한 두 가지 정도 색을 섞어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 이번에 코에가 한쪽 눈썹에만 착색이 좀 심해서 색이 겹쳐서 나와가지고 같은 색을 써도 다르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결을 그릴 때 서로 다른 색의 색연필을 사용해서 양쪽을 맞춰줬어요. 이제 색깔색 아크릴 물감으로 아이라인을 선명하게 한 번 더 그려줬고요. 무광 코팅제를 뿌려서 잘 말려줍니다. 이제 이런 모양의 속눈썹을 반만 잘라서 이렇게 양쪽에 붙여서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예쁜 옷을 입혀줘야겠죠? 미미 옷도 잘 맞는다는 제보가 있어서 작년에 마트에서 보고 사뒀던 건데 오늘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원피스랑 헤어밴드, 손가방, 스타킹, 샌들이 들어있네요. 자, 그럼 코엘한테 입혀볼게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근데 신발이랑 헤어밴드는 안 맞아서 다른 인형한테 줘야겠어요. 오늘 변신한 코엘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놀러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안녕!